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잡이용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통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목표가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153-2610번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잡이용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앞서서 1부 시간에도 함께해 주셨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자리하셨고요. 우리 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분석 듣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7포인트 상승한 1989로스 초과를 형성했고요. 지금은 3포인트 상승한 1985선으로 시초가보다는 다소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장중에 하락 반전했던 것을 비하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겠습니다. 1위부터 3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입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0.6% 조정이 나왔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1% 더 하락하면서 117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동차주의 흐름은 엇갈리죠. 현대차가 0.4% 하락하는 반면에 기아차가 1.5% 급등하면서 7만 2천 원 선 회복을 한 상태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조금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하이닉스가 1.2% 오르면서 2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현대중공업과 LG화학 모두 강보합권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약한 반면에 삼성생명은 1% 이상 오르면서 91,000원 선 회복을 한 상태고요. KB금융도 0.5% 빠지는 등 대형 금융주들 오늘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1% 하락하면서 23,800원 선에서 움직이고요. 오늘 LG그룹주가 일제 강세라는 말 앞서서 하창봉 팀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LG전자가 2.8%나 오르면서 89,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차세대 아이패드가 공개가 됐죠. 4세대망이 지원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관련해서 관련 주들의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는 것 같고요. S-OIL이 0.8%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삼성물산이 0.2% 하락세를 보이는 등 종목별로 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NHN이 2.5% 하락하면서 229,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롯데쇼핑은 반면에 2% 급등하고 있고 하나금융지주가 3% 가까이 오르면서 4만 원 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살피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포인트 상승한 535선에서 오늘장 출발을 했는데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어제 1% 올랐던 셀트리온이 오늘도 추가적으로 1% 더 오릅니다. 35,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 다음만이 소폭 눌리고 있을 뿐 5위까지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입니다. 서울반도체가 2% 이상 크게 오르면서 오늘 LED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고 있고요. 25,900원 선 거래가 됩니다. CJ E&M, 포스코 ICT도 강보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M은 오늘 1% 정도 눌리는군요. 57,000원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도 1.4% 정도 내리면서 게임즈의 약세를 좀 주도하고 있고요.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의 급락이 돋보였었죠. 안철수 연구소는 오늘 4% 남짓 오르면서 8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OCI 머티리얼즈가 1% 이상 오르면서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고요. 대표적인 외국인 카지노 업체죠. 파라다이스도 1% 이상 강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4% 가까이 오르면서 94,6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봐드렸는데요.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날이고요. 금통위 금리 결정이 이제 결과가 공개가 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는데요.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하창봉 팀장님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코스피 쪽 봐주십시오. 예, 동시효과에 의해서 또 보고 있는데 역시나 예. 1985포인트 2.12포인트 상승한 상태에서 상당히 답보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정도 뭐 반영됐다는 걸 좀 할 수 있고 뭐 유럽 그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올 D-1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시장 분위기는 어저께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가
채권 협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그것 자체는 오늘 한번더 확인해야 된다는 관망 심리가 시장을 1985에서 딱 붙여놨다 볼수 있겠고요. 수급 다시 한번 체크해 본다 그래도 역시나 외국인 오늘 안 사죠. 한800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파고 있고 개인 쪽에서는 한 1500억, 기관 쪽에서는 한 3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투신 쪽에서 한 358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이 약간 특징이다 할수 있겠고 역시나 동시효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영향이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 현재 아침 같은 경우는 차익 쪽에서는 한 1665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 비차익 통한 어떤 매도 같은 61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차익이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하고 선물 지수의 차이 베이시스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을 차익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비차익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베이시스와는 상관없이 15개 종목으로 구성된 하나의 바스켓이 기계적으로 사고 파는 것을 비차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오늘 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특징적인 업종 없는 것 같고요. 약간 상승을 보이는 업종을 살펴보면 오늘 그 업종별 순위로 봤을 때 건설 업종이 한 0.8%, 그리고 기계 업종이 0.87%, 은행 업종이 한 0.7%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하락하는 업종을 좀 살펴보면 역시나 통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시장이 소외됐죠. 통신 업종이 한 1.21%, 그리고 음식료 업종이 1.18%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 상위 종목 잠깐 다시 살펴본다 그래도 오전에 비해서는 뭐 크게 큰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제자리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 사실 117만에서 딱 멈춰있는 모습이고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차, 기아차는 한 약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1.4% 상승하면서 뭐 7만 원 회복 위해 그래도 최소한 7만 원은 좀 지지한다는 흐름 좀 보이고 있고 약간의 특징이 하이닉스가 1.37% 상승하면서 29,500원. 사실 다시 한번 하이닉스는 한 3만 원 정도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도 어떤 반도체 업종에서 말이 많은 게 어차피 엘피다가 거의 파산 신청 들어갔고 또 SK텔레콤이 하이닉스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사실 올해 한번 주목해야 될 종목이다 한번 보겠고요. 통신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2% 하락하면서 13만 9천의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NHN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 기술적 반등을 보였습니다만은 인터넷 업종 상당히 최근에 약간은 뭐 시장 주도에서는 좀 빠지면서 오늘 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가총액 50위 종목으로 가면 좀 특징적인 게두 가지가 보이는데 하나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대표적인 그 중국 관련 기계 업종이 되겠죠. 오늘 2.8% 상승하면서 23,250원 효과 들어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그 오전장에 중국 관련 테마주들 국내 상장된 중국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좀 긍정적이었고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한 2월달 정도까지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주초에 나왔던 어떤 중국의 성장률 둔화 이야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그 조정의 되돌림을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3% 상승 53,200원 효과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최근에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 다시 한 100달러 초반에 있습니다만은 국제 유가보다도 뭐 환율 안정성이라든지 또 하나가 여객 수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대한항공에 대해서 좀 코를 들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흐름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코스닥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3포인트 오른 535로 장을 출발했고 현재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차세대 아이패드를 공개했다는 소식에 IT 부품주도 강하고요. LED 관련주들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등폭이 뭐 코스피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는 현재 지금 그 0.09%, 0.1% 정도 거의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나은 0.6% 정도 상승폭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가가 형성되고 난 뒤에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지금 현재 시가 대비 계속 관망을, 시장이 좀 관망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시장을 한번 보게 된다면,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이번 주 내내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주봉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지금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계속해서 그 550포인트죠. 550포인트가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돌파력 여부 계속해서 시장을 보시면서 좀 관찰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코스피 시장이 나아졌을 경우에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도 동반적으로 조금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준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에 나서는 부분들을 확인하셨지만은 어저께 그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118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111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118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인들이 장고방까지 계속해서 많이 매수에 나선지 여부 뭐 계속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얼마만큼 코스닥 시장을 방어를 하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도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어제보단 조금 상황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1.1%, 서울반도체 1.9%, 그리고 CJ E&M이 0.5%, 그리고 CJ 오쇼핑 0.07%,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가 1.5% 정도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지금 전강 후에 강세 출발하고 난 뒤에 빠지지 않는 그런 조금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특징조도 한번 살펴본다면, 로봇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장 규모가 한 3조 원 정도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주를 한번 본다면은 큐렉스라는 종목이 지금 2.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이리버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 6%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도 뭐 특히나도 유진로봇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인스프리트가 조금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을 좀 윗골을 좀 길게 좀 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스프리트 같은 경우에는 그 하정국 팀장께서 소개를 해주셨지만은 삼성전자 그 이기태 삼성전자 전 부회장이 기술 고문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이틀 동안 큰 그 변동성 확대 크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7.6% 정도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또 있습니다. 한국 코리아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국 그 유전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는데. 유전펀드 2호입니다. 그래서, 분할 상환 받는 15년 만기 특별 자산형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신규 상장하고 난 뒤에, 1.6%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참고적으로 5,000원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제닉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그 4%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유미 팩이,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어떤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막 속보가 떴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3.25% 수준으로 9개월째 동결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 정도로 1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최근에 이란 핵 문제 등으로 유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원화 강세의 수출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태여서 금리는 동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더 높았었습니다. 하정우 팀장님, 예, 금리 동결 예상이 됐던 결과죠? 예, 지금은 사실 뭐 이 정도는 예상을 해야죠. 예상이 아니라 당연히 통계할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 새로운 양적 완화 이야기하면서 앞에 바로 전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인플레. 국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약간은 뭐 금리를 올리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금리를 올릴 때는 어떤 그 경기가 어느 정도 과열이 됐을 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상당히 낮게 잡은 상태에서 그리고 유럽발 위기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하나 내리자니 바로 물가가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6월 달에 25BP 3.25%로 올린 이후에 지금 9개월 연속 동결이 나왔지 않나 보겠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뭐 점치고 있었기 때문에 동결 발표 이후에 큰 흐름은 없었다고 살펴보겠습니다. 예, 시장에도 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 하나 더 봐주신다고요? 예, 특징 업종 테마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상당히 강한 게 한 최근 3일 물처리 관련주가 있죠. 예. 뉴보텍이라는 종목이 오늘도 기재 상한가입니다. 대표적으로 물처리 관련주라 그러면은 제가 종목을 그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 테마주로 묶여 있는 것이 뭐 뉴보텍이라든지 와터스코리아 그리고 뉴로스, AJS, 시노펙스, 젠트로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강한 지금 대장주로 가고 있는 것은 뉴보텍인데 뉴보텍은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화수처리 관련이기 때문에 맞기는 맞습니다만 특정 세력이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이 물처리 세력이 갑자기 올라온 게 한 이틀 전부터 민주통합당에서 4대강 이외에 낙동강 그 습지를 생태공원으로 만들자는 낙동강 생명벨트 공약을 발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 화도가 정치 테마주의 단속 때문에 상당히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은근슬쩍 낙동강 관련주가 정치 테마주로 좀 묶여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물처리 관련 이런 산업들은 정부 인프라 산업입니다. 바로 기업들이 실적이 바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타 테마보다는 상당히 그 힘이 약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미리 말씀드렸고 만약에 이 물처리 관련주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면 실적이 되는 종목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와터스코리아고 또 하나는 최근에 올해 상장한 뉴로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빼고 나면 상당히 다른 종목들은
곁다리 테마이기 때문에 좀 관심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물처리 관련주는 은근슬쩍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테마주로 좀 묶여 있다.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가 정치 테마주에 대한 단속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길게 보지는 말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렇게 해서 이 시각 시장 특징주까지 흐름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 이어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해 드립니다. 예, 오늘 오인의 전문가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동부증권 일산 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변동성 장세를 대비한 관망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한금융투자의 박재민 팀장 역시 같은 의견이십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매물이 나올 것에 주의하자 하셨습니다. 또 비슷한 의견 주신 분은 교부증권 청담 지점의 채용 대리신데요. 관망을 하기는 하지만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이 기회를 이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교부증권 강서 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전 저점 회복 확인을 하는 구간이다 하셨고요. 솔로몬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해외발 긍정적 모멘텀이 작용할 것이다 기대해보자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박상일 연구원, 어제 현금 비중을 100%를 만드셨는데요. 오늘 두 가지 종목을 사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NC소프트입니다. 20% 매수가 들어가는데요. 매수가를 29만 500원 주셨고요.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 26만 원 주셨습니다. 하반기 신작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다 의견 주셨으니까 함께 사실 분들은 잘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종목을 더 사시는데요. 강원랜드입니다.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20% 비중 들어가시고요. 매수가를 25,100원 주셨군요. 박스권 하단 접근에 따른 반발 매수가 기대된다. 기술적인 분석을 하셨습니다. 강원랜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상일 연구원이 NC소프트, 강원랜드까지 두 가지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게 됐고요.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두 종목을 그대로 홀딩하시는데요. 삼성테크인 어제 종가 기준으로 8% 이상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현대산업은 매수가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현금을 50% 들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신용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신용훈 연구원께서도 현금이 100%셨는데요. 오늘 한 종목을 사십니다. 비중은 적게 10% 들어가시고요. SK를 사시는데요. 국내 최고의 LNG 수직 계열사다라는 의견으로 매수가를 16만 3천 원 제시하셨습니다. 함께 사실 분들은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채용 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잠시 뒤 전화 연결을 해볼 건데요. 광명전기 한 종목 있으시고요. 매수가 대비해서 큰 흐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매수가가 4,080원이었고요. 목표가 5,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영훈 연구원 포트 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있고요. 현금 비중은 40%가 있으신데요. 세 종목이 일제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덕산아이메탈이 8.5%, 제이콘텐트리가 8% 이상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수산중공업 역시 4%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부동의 1위시죠. 채용 전문가 209% 수익이 쌓여있는 상태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40%, 박성희 전문가가 9% 이상 수익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보증권 청담 지점의 채용 대리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요. 포트 전략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시장은 크게 요동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전장에서는 견조한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저가 매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신다고요? 예, 해외 증시가 반등에 성공함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강보합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의 에너지가 많이 약하다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요. 그리스 디폴트 문제는 국채 교환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되간다는 이야기로 그런 기사가 좋은 기사가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이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선물옵션 만기일 그중에서도 쿼드러플 리칭데이라는 내마녀의 날이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를 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3월부터 지수가 밀리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외국인 매도가 시작된 시점부터 밀렸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순매수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결론은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추후에 있을 조정에 대비해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 즉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이고요. 코스닥은 최근 들어서 좀 버거운 수급이 느껴집니다.
수급을 앞서는 재료는 없다라는 격언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렇다 할 주도주가 없고 2월 달에는 굉장히 탄력을 보였던 그런 정치 테마주들도 금강원의 단속과 함께 고점 대비 많이 꺾인 모습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투자 심리가 중요한데요. 예전처럼 과열되었을 때는 상한가 몇 번을 쳤을 호재에도 요즘 들어서는 상한가 한 방 정도로 끝나는 종목이 종종 눈에 띕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장의 에너지가 약해졌다. 즉 호재가 안 먹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시장의 에너지가 넘칠 때는 과감한 거래 전략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지키는 것이 돈 버는 것이라는 걸 주식 경험이 많은 분들은 다들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주식을 쉴 수 없다면 거래 금액을 줄이는 전략으로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매수가 아니라 지수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향후에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채용 전문가 이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볼 텐데요. 지금 포트에 광명전기 한 종목이 있고요. 매수가 대비해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채용 전문가께서 최근에도 그렇고 예전에는 테마주 잘 잡으셔서 수익을 많이 높이셨고요. 지금 누적 수익률 순위로 보면 채용 전문가가 209%나 수익을 쌓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테마주 손절을 좀 많이 하셨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 2월 달까지는 테마주가 먹히는 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한 전략을 좀 써봤는데요. 3월 달 들어서는 오히려 테마주를 하다가는 크게 다치거나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테마주보다는 좀 내용이 좋은 종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호재가 없는 종목을 투자하기는 어렵고요. 네, 제가 광명전기를 4,080원에 30% 매수를 했죠.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신고가가 한번 나왔습니다. 네, 다시금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4,000원대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대북 관련 호재 그리고 대표이사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선출 관련 등 호재가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홀딩을 지속하고 네,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6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종목은 언제쯤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옵션 만기가 지난 이유가 되겠습니까? 옵션 만기는 사실 뭐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예. 오늘 적어도 강력한 상승이 있기는 어렵다. 한마디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지만 내릴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굳이 무리한 베팅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자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채용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움직임 보고요. 이 시각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다행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쿼드러플 위층 대일을 맞은 오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한 지수 흐름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약한 모습 보여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다행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는 1포인트 상승한 1983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어제 기관 팔자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883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개인은 1,616억 원 매수 보이면서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코스닥은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서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다행히 상승하면서 현 전일 대비 3포인트 상승한 535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외국인 매도세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70억 원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관망세 보이다가 현재는 16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17억 원 사자에 나섰습니다. 다음은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나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3원 30전 하락한 현재는 1121원선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심이 해소된 만큼 원달러의 하락 기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한풀 꺾였고 또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각기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1.4%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코는 어제 철강주 하락에 이어서 추가로 1.3% 빠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주 다시 어제와 다르게 0.1%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LG화학 0.2% 상승했습니다. 화학주 어제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시장 대비 조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1.3% 상승했습니다. 신한지주는 0.6% 약보합권에 머물렀지만 금융주 삼성생명 1% 상승한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 3일 연속 하락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다시 0.5%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 어제 약보합권에서 머물렀는데 오늘은 0.9%, 1%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하락세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0.09%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설반도체 오늘 좋은 모습이네요. 1.5% 상승했습니다. 어제 약보합권에 머물렀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상승했습니다. CJ&M은 1.6%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2%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다시 반등했습니다. 포스코 ICT는 0.4%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포스코 오늘 계열주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SFA는 0.3% 하락했습니다. 반면 동서는 0.15% 상승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꾸준히 전체적으로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0.4% 시장 대비 약합니다. 포스코 캠텍, 포스코 계열사 마찬가지로 1% 밀리는 모습입니다. 젠백스는 2.1%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8일 애플의 뉴 아이패드 공개에 전기전자 IT 부품주가 상승세입니다. 애플의 신제품 소식에 삼성전기 등 부품 업체들의 주가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하이닉스 1.5% 상승했습니다. 삼성 SDI도 2.2% 상승한 모습. LG전자는 4% 강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삼성전기도 3% 가까이 시장 대비 강한 모습입니다. 기계주가 기관 매수세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두산중공업 2% 상승했습니다. 두산 계열사가 좋은 모습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3%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네요. 두산엔진도 소폭이지만 0.7% 보합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S&T중공업도 1.7% 상승했고 한전기술도 1.4% 시장 대비 강한 모습입니다. 정부가 새롭게 부상하는 로봇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올해 시장 규모를 올해 3조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봇주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리버는 강한 반등 보였습니다. 5% 넘게 급등했습니다. 큐렉소도 3% 넘게 상승했고 동부로봇도 좋은 모습입니다. 2% 시장 대비 강한 모습입니다. ED, 퍼스텍도 1% 넘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가 실적 개선 기대감과 또 IR 발표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6곳에 서울 합동 IR을 개최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 3.7% 상승했습니다. 중국 식품 포장은 상한가 기록했네요. 차이나 킹, 차이나 하오란 2% 넘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엔진 집단도 3% 넘는 시장 대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정치 테마주 수사 속에도 불구하고 3%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2,500원 상승한 84,0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연구소는 최근 금융당국이 정치 테마주에 대한 작전 세력을 포착했다는 소식과 함께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오늘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쌍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수 선물 옵션 또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만기일인 오늘 오전장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프로그램 매물로 좀 출렁일 수 있겠지만요.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오늘은 시장 자체가 어제하고 같은 수급 구조를 가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지수 자체는 큰 변화를 가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종목별로 갔을 때는 또 얘기가 많이 틀려지는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종목별로 진행하는 흐름을 보면은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전기전자로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기전자 쪽만 집중적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은 그 전기전자 포트가 편입이 없으면은 그쪽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전기전자 쪽에서 특히 LED나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부품주들 쪽으로 매기가 많이 몰리는 관계로 LG노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동부하이텍이라든지 또 그 밖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관련해서 터치패드 관련 종목이나 이런 쪽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노림수를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시장 자체가 그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포트의 조정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도 지금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포트 조정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까지 일단 들고 계신 종목들을 그대로 들고 가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AS 해주십시오. 예, 현재로서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매매가 거의 그 한두 종목 쪽으로 거의 집중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종목들은 거의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시장 자체도 지금 보합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오늘 만기일이라서 큰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좀 그 대응에 있어서 깨고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또 오름세를 보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변화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금호전기인데요. 금호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LED 관련주에 편입이 되고 실질적으로 생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급에는 유입이 안 되면서 주가의 차별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LG 이노텍이라든지 뭐 그 밖에 LED 관련주들 쪽으로만 매기가 몰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업종 내에서 진행이 더디다면은 교체를 좀 바꿔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아직 이렇다 할 변화 자체가 없습니다. 계속 보합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가 지금 2월 달 중순부터 지금 이렇게 계속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대응을 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요소가 많습니다. 우선은 좀 더 지켜보고요. 변화가 좀 주어진다면 그때는 포트를 조정해주겠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홀딩을 하면서 좀 지켜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며칠 사이에 게임빌 같은 경우는 극적인 변화가 약간은 있었는데요. 뭐 조금 더 내려가서 저점을 깬다면 위험관리를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좀 강하게 치고 들어온다면은 또 돌파를 해주니까 그럴 때는 좀 더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7만 천원 정도 돌파하는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OCI, 게임빌, 태웅, 하나케미칼은 그대로 좀 더 두고 보신다는 말씀 주셨고요. 금호전기는 교체 가능성이 있다 하셨으니까 함께 매매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센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 개장한 지 이제 1시간 30분이 넘어갑니다. 오전장 전략 마무리를 지어야 할 텐데요. 하 팀장님, 오늘 전략 짜주십시오. 오전장 전략이요. 예. 예, 계속 뭐 1985 하니까 지겹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고요. 시장 자체 항상 뭐 오늘 그 만기일이고 이제 금통위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화두 자체는 글쎄 2시 반이나 한 1시 후에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 좀 변화인데 역시나 오늘 아침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프로그램 쪽은 계속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차익 쪽에서 한 1900억, 비차익 쪽에서 한 640억 정도가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것 특징이고 이렇게 한 2500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도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받쳐주기 때문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어저께 잠깐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오늘 동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나면 옵션 시장에서 신규 상장되는 9월물부터 거래 성수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보통 동시 만기일이 되게 되면은 옵션과 연계된 프로그램 물량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 같은 경우는 글쎄요, 장 끝날 때까지 아마 프로그램 매도 물량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순서대로 현재 수준이 한 2,500억이라면 분위기로 봤을 때는 5,000억 이상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5,000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견뎌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른 쪽에서 그것을 커버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어떤 자료 화면 하나 보겠는데 지수가 아마 올라가도 그렇게 많이 힘들어 보인다는 게 사실 그 ADR이랍니다. 이 지수를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크게 해서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ADR 우측 상단에 보면은 ADR 21선이 88.76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이 종목 같은 ADR인 게 뭐냐 하면은 등락추순이라 그러는데요. 시장에 만약 시장에 100개의 종목을 놓고 50개가 상승하고 50개가 하락하게 되면은 기준선 딱 100이 나옵니다. 근데 100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보다 조금 많은 거죠. 통상적으로 사실 지난주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는 ADR이 이렇게 95까지 내려왔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3월 7일 어제 현재 파란색으로 보이는 지수 같은 게 위에 있습니다만은 ADR 지수는 사실 실제적으로 2월 중순 이후에 내려왔었다는 거죠. 이게 어떤 해석을 하시는 거냐면은 2월 중순 이후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120만에서 잡아줬습니다만은 최근 2주 이상 다른 자동차나 화학 여타 종목에서는 실제적으로 상승 탄력이 떨어졌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ADR이라는 숫자는 동상적으로 100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95에 있죠. 100선을 기준으로 해서 크게 안 벗어납니다. 보통 95에서 한 110 정도 사이에 있는데 두 개 수렴을 합니다. 수렴하는 붙게 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수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여있는 지수가 급격하게 내려와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붙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란색은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주면서 밑에 있는 빨간 선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고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조금 더 와닿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5포인트를 다시 올라가게 되면 상승 탄력 상당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전 업종이 따라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올라가는 게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달라붙으시고 만약에 그 밑에 있을 때는 계속적으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데이터처럼 ADR이 하락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18만원에 있는 걸 제외하고 나면 자동차라든 여타 업종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창모 팀장님 전략 짜주셨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오전장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뭐 생각만큼 변동성 없는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그 두 가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뭐 금융통화위원회면 통결이 됐고 그다음 선물옵션 만기료 그 컨트롤폴 위층계를 얼마만큼 잘 넘기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 지금 뭐 포지션을 그 선물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컸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변동성을 줄까 이런 부분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은 만약에 준다면 아래쪽으로 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어떻게 본다면 요 1985포인트죠. 1985포인트 사이에서 끝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 옵션 만기로 인해서 어떤 대박을 노리시는 분들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그 무리한 그런 투자는 조금 자제하라는 말씀 드려보시고 그렇다면 오늘이 지나고 나은 뒤 어떤 방향성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말씀했지만 업종과 시장은 좀 별개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만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방향성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계속해서 관망을 하시라, 그리고 추가적인 하락이라는 부분들을 좀 대비를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TV를 보니까 요새 와서 환율 얘기를 좀 상당히 좀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면서 1130원과 1115원 사이 어떤 그 박스권 환율 흐름이 좀 보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 원달러 환율을 보는 게 아니죠. 원달러 환율을 보는 게 아니라 유로하고 달러 환율을 아무래도 봐야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수가 있다면 원달러 환율을 보는 게 맞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의 환율 중심은 유로와 달러가 있기 때문에 유로 달러 동향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그 달러 강세를 돌아서는지 아니면 약세를 돌아서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어떤 원달러 환율을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일단 환율을 보실 때 일단 환율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지 안 할지 고유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어쨌든 달러로 투자했을 때 달러 대비 투자 수익률이라고요. 그리고 환율 수익률을 합쳐서 그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환율 추이를 좀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유로 달러 환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방향성이 계속해서 매수 청산에 나오고 있지만은 매도 포지션에 대한 신규 매수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도 어떤 오늘 그 만기일이 끝나고 난 뒤에 선물을 매도를 하든지 매수를 하든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을 좀 계속해서 그 만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물 방향성을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 이슈를 하나 더 살필게요. 금통위가 정치 테마주와 관련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작전 세력을 오는 9일에 검찰에 고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종목들이 속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안철수 연구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월 3일에 장중에 16만 7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좀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주가가 8만 3,600원, 거의 뭐 절반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정치 테마주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하창우 팀장님, 이제 4.11 총선이 눈앞에 닥쳐 있고 네.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정치 테마주 한번 짚어주십시오. 사실 그 주식 투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거 좋아하죠. 뭐 좋아하고 날아가니까 바른손 같은 경우는 사실 800원짜리가 거의 두세 달 만에 10배 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대충 아시는 주식 투자 하실 때는 그 어느 정도 이렇게 어떤 대외 이슈 테마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리스크 감수를 항상 하셔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하나가 주가가 항상 이렇게 과열이 있게 되면 금융당국에서는 규제가 들어간다는 걸 미리 체크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딱 그 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고가가 16만 7천 원이었고 딱 반토막입니다. 8만 3천 원 반토막 났기 때문에 어제 오늘 한 8만 3천 원 정도에서 약간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글쎄요. 외국인도 사실 안철수 연구소에 대해서 매수가 조금 들어왔다는 그런 뉴스 일부러 홀려주죠. 해녹되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검찰이 이번에 상당히 그 검찰이 아니죠. 검찰 포함해서 정권 선물위원회에서 강도 높은 글쎄요. 보통 이 정권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긴급조치권이라는 걸 용어를 쓰면서 상당히 작전 세력 한 세 네 그룹의 작전 세력을 포착했고 친구들에서 바로 검찰 구속까지도 넘길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얼어붙어 있다 말씀드리겠고 투자 전략으로는 그 일단은 기술적 반등구가 맞습니다. 기술적 반등구가 맞으니까 보유하신 분은 조금 지켜봐주시고 사태 추이를 조금 지켜보는 건 낫습니다만은 적어도 워낙 강하게 나왔고 총선 D-Day 30일 전에 이 칼날을 떨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올라온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차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약간 물려 계신 분이 아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은 지금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땐 총선 끝나고 최소한 4월 말 5월 초순 정도에 다시 한번 어떤 뭐 또 하반기 대선을 이야기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달 정도를 기다리실 거라 생각하시면은 그냥 놔두시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한번 정리해 주는 것도 늦었지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중국 증시도 출발이 됐으니까요. 중국 상황 보고 오늘 또 사볼 만한 종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역시 연결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증시와 일본 증시는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을 주고 있고요. 중국 출발은 어떻습니까? 예, 오늘 지금 아시아 증시의 동반 강세 속에서 중국 본토 지수 또한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0.54% 상승한 2,407.60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3거래일 연속 하락 이후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2,400선에 안착이 될지 여부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결국 2,400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다시금 2,400선 위로 돌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2,400선의 안착 여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JP모건에서 올해 지준율을 인하를 세 차례 정도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준율 인하 등 중국의 긴축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통계국에서는 지금 3.5% 안팎으로 예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원저버 총리가 말한 소비자 물가지수 목표 상승률 4%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것에 따른 긴축 기조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상무부에서 지금 정책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외무역 신규 촉진책을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대외무역 촉진을 위해서 수출 환급세 정책의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신규 소비 촉진책 또한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 관련 업종들에 따른 기대감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전 하연 정책 올 연말까지 계속 실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양해 기관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실시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녹색 성장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같은 이런 관련 업종들 또한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련 업종에 대한
그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시장에서 악재가 크게 없는 상황인 만큼 계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승폭이 컸었고 오늘 2400선을 중심으로 한 방향성을 잡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예,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 종목 드릴 텐데요. 하창모 팀장님께서 일부 시간에 한전 KPS를 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랐군요. 3% 이상 상승입니다. 또 주실 종목이 있으신가요? 예, 뭐 아침에 했다고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예. 대원미디어입니다. 대원미디어 오늘 한 400원, 오늘은 1500원 정도 나오고 있죠. 대원미디어는 제가 뭐 같은 자주 좀 다루는 종목인데 국내 대표적인 캐릭터 라이센스 1위 업체입니다. 재현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 보였었고 이게 왜 이렇게 잘 가냐면은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가는 건 아니라 올해 2012년도는 사실은 흑자 전환 가능성에 많은 배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0년도 같은 경우도 25억 적자가 났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28억 적자가 났습니다. 2분기 연속 2년 연속 적자가 났는데 주가는 상당히 거꾸로 적자 난 해는 잘 갑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 앞으로 4월달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는 곤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이 TV 애니메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뽀로로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이제 일본에서 애들한테 이제 먼저 보여줍니다. 곤을. 제가 한번 그 곤을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나라 그 아기 공룡 뿔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지금 영상화면에 나가는 이게 이 조금 제 생각에는 귀엽진 않은데 얘가 곤입니다. 일본이. 귀여운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 만화 자체가 워낙 일본에서 거의 실사와 비슷하게 그 만들어진 만화를 애니메이션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았고 대원 미디어에서 이번에 4월달 정도에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먼저 출시를 하게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빠르면 여름 7, 8월 정도에 EBS 교육방송을 통해서 이것이 TV로 나갈 것입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대원 미디어가 살아있다 말씀드리겠고요. 투자 전략 드리면은 오늘 좀 오른 게 있습니다만은 기술적 반등 일봉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제 말 꼭 들으시고 한 만 원 전후에서 좀 기다렸다 매수라는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주봉을 조금 살펴보면 지금은 확실하게 시세 발상 구간에 있습니다. 시세 발상 구간이라는 것은 1월 달에 한번 상승위에 조정을 보였고 지금 제 상승이기 때문에 목표가 13,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대원미디어 하창목 팀장님 관심 종목으로 주셨고요. 정태근 전문가 오늘 감기 몸살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주시고 계신데 오늘 관심 종목 있으십니까? 네, 어제 조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예. 스카이라이프라는 종목을 그냥 오늘 연속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말씀드리고 난 뒤에도 1% 올랐고 오늘도 2%, 거의 3% 가까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아날로그에서 그 디지털로 전환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상당히 크고요. 어제 그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요금이 한 13,000원 전후가 되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 전환이 되게 되면은 한 25,000 전후가 된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로 인한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스카이라이브 같은 게 채널을 95개 정도 채널을 보유하게 되면서 경쟁사보다 조금 경쟁력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니까 홈쇼핑 업체와의 수수료 공급 교섭력이 강화가 되면서 송출 수수료가 좀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홈쇼핑 업체 수수료 같은 게 300억이었는데 오늘은 480에서 50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와 똑같습니다. 목표가는 어차피 27,000원 계속 유지하고요. 그리고 예. 오늘 어쨌든 23,000원 손절가는 계속 유지를 한 쪽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관의 수급도 좀 계속해서 체크하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대안주로 스카이라이프 주셨었는데 오늘 벌써 2.8% 더 오릅니다. 지금 가격은 조금 무리일까요? 지금 가격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그 무리가 있겠죠. 오늘 조금 예. 조정을 예상했었는데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냥 감안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25,200원에 사셨던 분들은 계속 들고 가시면 예, 되겠고요. 예. 조정이 나오면 조금 담아보는 것도 괜찮을 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리 투자증권 SNG 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투자 손자병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